안 나와. 이제 물건 나오는 것마다 먼저 잡은 사람이 8년 등록해. 8년 동안 물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은 생산되는 것만 팔려. 생산되는 것은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배짱 매물이 될 수도 있어. 시장의 물건은 없어져요. 시장의 물건은 8년 뒤로 연기가 돼버려. 또는 지금부터는 5년 뒤로 연기가 됐어. 앞으로 나오는 매물들은 나밖에 없어. 시장 매물은 없어져.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살라고 돌아다녀보신 분들 계시죠? 물건 있어요? 없어. 살려면 사봐라야. 살려면 사봐라. 산다 그러면 내려오면서 가격 올려 떨어뜨려요. 올려. 무조건 올려. 가격 내려오면서.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보지 말고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30년 동안 거의 3천만 명이 베이비 부모 세대부터 지금 30년 뒤에 은퇴할 세대 나이까지 보면 3천만 명이야. 3천만 명. 예? 그러면은 1년에 100만 명씩 은퇴를 해. 1년에 100만 명씩. 1년에 100만 명들이 뭘로 살아가냐라는 거지. 1년에 100만 명이. 이런 매물들이 소진이 되지 않, 벌써 시작됐잖아요? 벌써 뭐 월세 나오는 상가들, 다가구주택들 다 씨가 말랐어, 이제. 소형주택들 있는 대로 가격이 올라서. 왜? 사들이니까. 임대하려고 사들이니까. 사들이는 매물들이 씨가 말라서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야. 그럼 아파트 외 다른 물건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야. 계속 올라가는 거지. 외곽은 떨어지겠지. 양극화 얘기는 또 다음에 할 거예요. 혹시 유튜브 다 들으셨어요? 예? 계속 듣고 있어요? 양극화 얘기 또 제가 유튜브 보시면 다 했는데 양극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냥 해외 사례들 뭐 이렇게 다 좀 얘기했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까지는 뭐 이것도 다 했던 얘기들인데 그래도 또 해야 돼요. 얼마 있으세요 지금? 얼마 있으세요? 현금? 아, 좀 창피하니까 좀 붙여서 말해. 괜찮아. 자, 40년 동안 밥값이 얼마 드느냐. 60세야 지금. 나이가 60세인데 100세 시대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이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데니까 지금 계속 얼려놓고 죽지도 않아. 예? 그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세상이 와버렸어 지금. 의술이 워낙 발달해갖고. 네? 자, 그러면 한 끼 5천 원 잡고 밥값이 안 온다라고 가정하라고. 부부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하루에 한 끼 만 원이야. 그죠? 한 끼 만 원. 1일 3만 원. 1년에 얼마? 1095만 원. 그쵸? 밥값만. 밥값이 뭐 5천 원밖에 안 해요? 5천 원이라 치고 1095만 원. 40년 살아. 곱하기 몇 년? 대충 때려도 얼마예요? 대충 때려도 밥값이 4억이 넘어. 대충 때려도 밥값만. 밥값만. 그죠? 뭐라고요?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4억이 이 아까 그럼 250만 원씩 생활비가 들면 이게 1년에 얼마 들어요? 2,500하고 250두 번 하면 3,000 들잖아요. 몇 년 살아야 돼요? 얼마 살아요? 얼마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돈이 없으면 얘가 줄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지. 얘를 줄지 않게 하고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얘가 계속 돈을 벌어와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또는 내가 돈을 벌든가. 얘가 줄지 않으려면. 내 있는 돈이 줄지 않으려면 얘 돈이 나와서 돈을 벌어오든가. 아니면 내가 얘는 은행에 넣어놓고 내가 돈을 벌든가. 그러니까 뭐를 할 거냐라는 거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결론 돈이 돈을 벌게 오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건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뭐 무슨 뭐 지금 요즘 뭐예요? 비트코인을 하든 뭐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런 개념으로 부동산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것도 못 알아들으시면은 뒤로 가셔야 돼요. 이거 알아들으셨죠? 앞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제.
돈이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어머니가 말한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어머니 앞에 앉으세요. 재밌네. 예. 대표님 너무 좋으시네요. 방송 볼 때는 안 그러시는데. 아 방송 때는 안 그래요. 왜요? 아, 재밌는 거랑 우스운 거랑은 다른데 재밌는 거죠? 재밌으세요? 방송할 때 이렇게 하면 재밌겠어. 이게 시트콤이 돼버리지. 그 경제방송, 나름대로 경제 프로인데 그 시간은. 예. 자, 업무용 부동산이 있고 주거용 부동산이 있는데 업무용 부동산은 사실 좀 접근하기 쉽지가 않아. 금액이 커. 뭐 상가 같은 경우는 자리가 좋아야지만이 뭐 장사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무조건 비싸 그냥 자리가 좋으니까. 근데 주거는 그렇지가 않아. 오히려 좀 대로변보다는 한 블록 뒤에 있는 게 조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좀 멀리 들어와서 좀 높은 곳에 공원에 있는 게 좀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주거는 땅값과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액으로 접근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한 10억 미만이면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주거가 훨씬 더 가까워 서울 도심 내에서는. 한 20억 가지고 지금 상가 건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3년 동안 다니는 거 봤어요, 지금. 자기 집단에는 엄청나게 큰 돈 같지만 사실 20억 가지고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신문에 나오면은 50억짜리 꼬마 빌딩 씨가 말랐다 막 이런 뉴스 나오거든요. 50억이 그나마 매매가 50억 정도가 대략적인 그 정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활 수준을 채울 수 있는 한 1500 정도 나오는 금액들. 그 정도지 20억 미만들은 진짜 찾기 힘들어요. 단일 건물로서는. 그것도 업무용으로는. 업무용으로는. 단일 건물로. 근데 주거용이 이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가 좀 이제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고 아주 조금 버셔도 되는 사람들 연금 나오고 뭐 100, 한 50 정도 벌어도 되는 사람들은 뭐 2천 미만 만약 번다고 하면은 혜택은 주거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혜택은. 예, 상업용은 우리가 주거용 같은 경우는 감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제가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 상업용은 그런 게 없어요. 상업용 그냥 소득 다 합산해버리거든요. 분리과세가 없어. 종합소득 다 합산이야 그냥. 근데 우리가 이 주택법만은 2천만 원 미만까지는 분리과세라고 해갖고 별도로 세율을 정해놓잖아요. 14%로. 예, 알고 계세요? 종합합산 버는 거 다 모으는 거 종합합산. 내가 아무리 벌더라도 분리과세 분리. 무슨 말인지 가시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게 주거용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그 돈을 굴려서, 내가 일을 못하니까, 내가 그 돈으로, 임차인이 나 대신 일을 하는 개념으로 부동산을 쳐다보라는 뜻이에요. 임차인이 나 대신 일을 하는 물건을 갖고 있는 거지, 투기, 투자 다 떠나자, 그냥. 투기, 투자 다 떠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을 못하니까 남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냥. 내가 하는 일을 남한테 나눠준 거지 그냥. 더 쉽게 말하면 신격호 회장은 지금 돈 벌고 있어요 없어요? 왜 안 벌어? 돈 엄청 벌고 있지. 왜? 남들이 벌고 있잖아. 돈을 벌고 있잖아요. 돈을 버는 행위를 못하고 있는 거지. 어머니 돈을 버는 행위를 못하잖아. 근데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돈을 버는 행위를 못 하더라도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청에 끌려가서도 여기가 어디냐 막 이래버리잖아 그냥. 예. 그러려면은 남이 일을 해주는 구조를 만드는 부동산을 우리가 구입을 해야지 내가 먹고 살 부동산이 꼭 아니더라도 그러면 내가 일을 안 해더라도 어떤 게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있어야 될까? 아니면 아들 정말 잘 키워줬어도 상관없어 사실은. 내 아들 잘 키우기 쉬워요? 내가 보기엔 부동산이 더 쉬워. 아들이 이제 끝났어요. 아들이 끝났다니까는 아들은 네? 끝났어. 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소리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100만 원씩 임차인이 나한테 돈을 낸다면 내가 한 달에 300이 필요한데 임차인은 각각 100만 원씩 나를 위해서 일을 한 거지 그냥. 만약 걔가 300만 원 똑같이 나는 300만 원이 필요한데 얘도 300만 원씩 벌고 있어. 근데 얘 각각 나한테 100만원씩 나한테 줬다고 가정을 하자고. 300만원이면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10만원이죠? 그럼 100만원을 나한테 줬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나한테 10일을 나를 위해서 일을 한 거야, 그냥.
각자 30일을 다 일해놓고서 10일씩 나한테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제가 저는 그냥 10일씩 얘네들을 뺏어왔으니까 나는 한 달 동안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난 30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동산이 가격이 안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물가 상승률까지 한다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세금까지 안 낸다면 되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지금 중고공인대에서 가장 맹점으로 잡고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5% 인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니까 한 4, 5년 동안 그렇게 안 올라갈 것 같아. 전세가. 한 5%만 올려도 다행일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럼 5%만 올려도 다행이라면 5%에 대한 것은 그렇게 규제라고 말하기는 힘든 부분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런데 나중에 양도차익이 발생을 했어요. 10년 뒤에. 세금 안 낸대. 세금 안 낸대요. 중공공 임대를 해서 91조 5항을 보면은 중공공 임대를 해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100을 감면한대. 100분의 100을. 제로 그냥. 아예 안 내는 건 아니에요. 감면받은 세액의 20% 농어촌 특별세는 내요. 하지만 얼마 안 되잖아 그냥. 그죠? 그때가 되면은 내가 그 부분까지도 만약에 다 한다면은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중공공임대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사항에 가까운 조항에 비슷해. 연세가 있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중공공임대 기간 동안. 기간 동안 그것도 매년도 아니고 사실은 따져보면은 한번 바뀔 때 5년이에요. 바뀔 때 5년. 그 2년 계약하고 바뀔 때 5년. 사람이 바뀌면 또 5년 가능하고. 그건 좀 조항이 좀 달라. 여하튼 간에. 사고나 물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네. 그래서, 지금 한 시간 했는데, 요까지는 오늘 한 거 다 이해 가십니까? 네. 딴 생각 안 하셨어요? 예. 네. 예, 네, 조금만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네. 또 틀린 얘기들 또 하고 계시죠? 또. 내년에, 지금 내년 거 자꾸 여쭤보시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예. 내년에 준공공임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준공공임대의 특례가 없어진다는 뜻이야, 특례. 지금 준공공임대 특례가 뭐예요? 준공공임대 가장 좋은 게. 100분의 100 감면이잖아요. 100분의 100 감면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럼 100분의 100 감면 말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내년에 등록해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되는데 100분의 100만 안 된대. 100분의 100. 100분의 100 감면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쟁 가능해. 70% 감면돼도 괜찮은 거니까 하세요. 내년 된다고 해서 또 안 하지 말고. 70%. 80%라고? 최대 80 아닌데 그거는 개인의 1주택일 때겠지. 그거는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사업자가 되면 사업자 관련된 세금은 처음에 등록할 때 인지세 뭐 16,000원인가 그거 말고 없어요. 사업자를 내면은 돈을 안 벌면 사업자는 돈을 안 내는 거고. 사업자는 돈을 벌면 사업자를 내는 거고, 사업자를 냈다고 해서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 나중에 돈을, 나가서 돈을 벌면 세금 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취직하면 세금 내죠? 지금 집에 가만히 있으면 세금 내, 안 내?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모르지. 지금 나가서 돈을 벌. 이제 면세 사업자가 아니라, 비과세 구간이 있어요. 감면 구간이. 사업자를 냈지만은 본인 자체가 비과세 요건이 되는 것은 아예 그냥 세금을 안 낼 과세 요건을 충족을 못 하는 거지. 과세 요건을 충족을 못 하면은 세금을 안 내는 거지. 과세 요건을 충족 못 하는 경우는 공제하고 기본 공제 빼고 공제를 이제 우리가 이 감면율을 빼고 1,000만 원을 벌었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벌었는데 공제율이 60%거든요. 공제율.
공제율이 60%야. 그럼 400만 원 남잖아요. 타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또 400만 원을 또 공제해 준단 말이에요. 타소득 공제율이 400, 소득에 대한 공제율이 400이니까.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 공제율 알고 계시죠? 사업자 타소득, 사업자의 소득 공제율이 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 제로가 되잖아. 제로가 되면은 이거는 면세 비과세나 마찬가지지. 과표가 아예 제로니까. 과표가 제로니까 아예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거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이제 이해 가는 것만 하세요. 제가 말하는 것만 이해하세요, 오늘은. 예. 건물이 안 나오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거의 소용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두 말이 제가 답을 못 내리는 게 론은 두 개가 있어요. 론은 건물이 안 나와도 내가 해가지고 바로 혜택이 적용된다, 나는. 소득세, 이, 등록 기준이다. 등록 기준이냐, 이제 임대 개시일 기준이냐, 이거라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임대 개시일 기준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네. 임대 개시일 기준. 네, 이거는 높다라는 거지, 확정은 아닌데, 누구도 답은 잘 못해, 사실. 네. 아마, 저기, 상담 신청서 남기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확답을 얻으면은 말씀을 드릴게. 그럼 오셔야 돼요. 오시면 뭐라고요? 별도 상담. 네? 자,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작할까요? 네. 뭐 무서워서 못 하시는 거예요? 세금이 막 나올까봐? 뭐 이렇게 막 적으시네. 엄청 적으시네, 또. 그 적어 봤자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적어서 뭐예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런 게 있으니까 찾아볼 정도면 되면 된다.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되니까. 우리가 기타 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기타 지역의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있는 것을 매각을 할 때 주택세 포함되는 것도 있지만은 안 되는 것도 있다. 안 되면은 내가 중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혹시나 내 거를 팔 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하라는 거지. 그걸 다 외우고 막 물어보고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예? 그런 게 있는지를 알면은 내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도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거잖아. 한 번은 짚을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여기서 뭐 다 배워가게요? 다 배우면 어떻게 하라고? 이제 그만 얘기할게. 다 배우면 그죠? 막 물어보다 돈 내라 그러면 쏙 들어가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막 물어보고 또 돈 내라 그러면 또 쏙 들어가고 그래서 주택에 대한 개념을 투기 뭐 남이 오르니까 이런 개념으로 쳐다보지 말고 이제 생산 수단으로서의 주택 예? 그런 개념으로 쳐다보라는 거죠. 신규주택 거주에 대한 욕구도 맞기가 되게 힘들어요, 정책으로. 그러면 만약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서울에서 일반 분양이 몇 개가 되면 일반 분양은 지금처럼 뭐 통장 요건을 쓰고 주택이 있으면 되지도 않고 무책이어야 되고 막 이런 순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신규주택은 어디 가서 살 수 있냐, 부자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지. 근데 재건축을 왜 막는다고 해서 그 욕구를 막을 수가 있어요?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제가 보기에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일반 분양 받을 수 있어요? 주택이 있고 그런데? 없잖아. 무주택 기간이 없는데 어떻게 당첨을 받아요? 그러면은 조합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조합원에 대한 추가적인 주택을 막 못 사게 하고 뭐 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욕구를 자체를 채울 수 없으니까. 한계점을 갖고 있죠. 뭐라고 자꾸 채널에 없는 소리가 막 들리냐? 11번, 9번이 아니라 10번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해요, 이거? 이제 특례요, 특례. 그죠? 예? 아, 중공임대 양도소득 감면 확대 70% 감면 기준을 없애요. 이걸 없애는 건 없다고. 그냥,
어머니 어디가 8, 어디가 어디가 80이래. 70이잖아. 또 8년을 또 80이라 그랬죠. 하여튼 헷갈리는 거야. 그죠? 8년 이상 계속 임대해야 되는데 또 80%라 그런 거잖아, 나한테. 아이고. 이런 거 자꾸 지금 이 특례는 이게 97조 5항의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은 날짜가 있어요. 여기 있구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이죠. 그렇죠? 예?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인 따라 준공인 대출을 등록할 거. 이게 여기서부터 좀 애매한 거예요. 등록은 받아주고 취득은 또 뭐예요? 취득은 잔금을 한 거죠 또. 예? 잔금을 하고 준공인대 등록할 거. 예, 애매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등록은 받아주는데 취득을 하고 3개월 이내 등록을 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논란거리가 있어요. 사실은 법을 이따가 적어놔가지고. 여하튼 간에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를 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을 70%로 상향을 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을 70%로 상향을 하고 양도세 중과를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다주택이어도 임대사업자 주택은 팔아도 양도세 주택에 배제가 돼.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여도 얘가 임대기간을 맞춘 다음에 팔면은 다주택 중과를 배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행법을 피해 나가고 있는 거지. 8.2 대책을 피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8.2 대책을 피해 나가자고 저는 이걸 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라고 저는 이 말을 하는 건데 이런 법도 나와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야, 솔직히. 저는 8.2 대책을 포함 피해 나가라고 임대사업을 권하진 않아,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게 나와줘서 더 좋지 뭐.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아니 주식을 잘 하든가. 맨날 테리 보고 있다가 이렇게 TV 이렇게 화면 계속 하루 종일 보고 있고. 주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지수가 본인의 삶을 대신 살고 있대. 미친 사람 같아. 막 기분이 좋으면 그날은 주식이 오른 거고 막 떨어지면 막 그날은 거의 제가 보기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죠. 본인의 삶을 이 주가지수가 대신 살아주고 있다니까. 본인의 기분을.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부동산이 주식보다도 훨씬 더 나아요. 부동산은 타인 자본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죠? 물론 주식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주식 어머니가 5천만 원 삼성전자 그래봤자 20주밖에 더 돼요? 자, 삼성전자 20주 5천만 원이야. 네? 이건 나 죽을 때 너 줄게 하면 아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요? 20주밖에 안 되면서 씨. 네? 삼성전자 20주가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있으면 부동산 3억짜리 사요. 전세 끼고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전세 끼고 3억짜리 사잖아요. 근데 애는 전세를 껴있는 줄 몰라. 애한테 이 3억짜리 주택을 너 나 지금 줄 때 줄게 지금 좋아해 안 좋아해요? 좋아해. 삼성전자 20조보다 훨씬 나아요, 애한테. 그럼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 효도 받아 안 받아요? 전세 끼고 샀지만은 얘가 수익형 부동산 역할을 해요. 아들이 용돈을 줘. 며느리한테 말하면 며느리가 용돈을 준다니까. 차익형과 수익형을 동시에 해. 얘 20주 준다 그러면 어머님 며느리한테 그때 뭐 어떻게 돼요? 무시당해. 삼성전자 20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가성비가 더 좋다라고 말을 하지. 예? 가성비가 더 좋지 않아요? 떠나서 여하튼 간에 우스갯소리고 떠나서 혜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야 되면서도 해야 되지만 임대사업자를 유도를 시키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또 계속 하게 되고 또 무등록과 또 등록업자에 대한 차별성도 많이 두고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등록을 하는 게 더 나아. 이제는 피해 나갈 수가 없어. 이제는. 그래갖고 여태까지는 안 하고 잘했는데 이런 게 생겨서 아 막 불만이야. 지금 현 정부의 제일 슬로건이 뭐예요?
신고 안 하고 벌은 사람은 적폐야, 적폐. 적폐청산. 훔쳐먹은 거니까, 여태까지 훔쳐먹었다니까요. 여태까지 몰래 훔쳐먹었다니까요. 지금은 신고하고 먹어야 돼. 뭐 훔쳐먹으면 안 돼. 돈 주고 사먹어야 돼, 이제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여태까지 사업하면서 돈 안 낸 거는 당연한 게 아니야.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돈을 받으면서 세금을 안 낸 이 현실 자체가 당연한데 지금 잘못됐다는 그 머리는 잘못된 생각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여태까지 그냥 공짜로 잘 먹고 잘 살았다 생각하시면 돼. 신고 안 하고. 적폐. 여태까지 잘 훔쳐먹었다 그냥 몰래. 아까워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면서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양지에 있는 사람들도 혜택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혜택을 주겠다 이제. 준공공. 이것도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뭐 공공지원 뭐 민간주택특별인가 뭔가 뭐 또 바뀌어. 준공공 임대란 말이 없어져. 뭐라고 바뀌어 또. 아, 현행 수도권 6억 이하. 이 6억은 꼭 중요한 얘기예요. 면적만 작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서울에 지금 30평 아파트 뭐 대부분 이제 10억 가까이 하죠 이제? 좀 임대 놓을 만한 새 아파트들은? 그런 것들은 종부세 합산 돼요 안 돼요? 돼. 배제가 안 돼. 6억 이하만 돼 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뭐가 혜택 되는지는 다 알 필요 없어. 그냥 6억 이 정도. 아 6억이라는 기준이 있었네. 지방도에 3억이라는 기준이 기타 지역 3억이라는 게 있었네. 이 정도만 아시라고 그냥. 내가 이거 왜 써놓고 강의해요? 저도 잘 못 외워. 뭘 해야 될지. 보면서 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럼 막 쓰면서 하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된다니까 그냥. 저도 다 안 외워요. 저 세율 안 외워요. 세율 막 옛날에는 9에서 36%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막 다 내려갔잖아요. 36%에서 다 3%씩인가 빼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과세기간이 9%씩이어서 세율도 되게 단순했었다고. 근데 세율이 맨날 바뀌잖아요, 지금. 세율도 바뀌어요. 그래서 세율을 안 외워요. 왜? 보면 되니까. 아, 세율이 누진세다. 아, 구간별로 다르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하러 내가 그걸 다 외워서 계산하고 있어요. 보고 두드리면 되는데. 보고 두드리면 되지. 잘못 외우면. 잘못 외운 내가 외웠는데 잘못 외우면. 어머니처럼 88년이랑 80이랑 헷갈렸으면. 세율을 막 8% 해야 되는데 80%로 해버렸을 거 아니야 내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고하는 게 낫다라는 거야. 보고하는 게. 그래서 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는 준공임대 등으로 등록하여 그냥 이제 그 이후는 그냥 다 준공임대 등록한다 생각하시면 돼. 오늘까지 구청에 줄 안 서 있었으면 다 준공임대다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구청이 바글바글 하다며. 내가 아직까지도 줄 안 서 있었잖아. 그러면은 그냥 준공공 임대라 생각하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 그죠? 단기 임대 사업도 합산 배제를 했었는데 단기 임대 사업은 8월 30일 안에 무조건 임대 사업 등록을 해야 돼요. 4월 되면 끝나가는 거야. 네. 계속 해야 되나? 이거 어려워요. 심하. 이건 어려워요. 쭉쭉 넘어갈게요. 현행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까지 해준다. 아, 그리고, 5년 이상 임대하는 6억 이하 주택도 8년 이상으로 이제 다 바뀌는 거고, 그쵸? 이 3월 31일이죠? 합산 배제되는 거. 합산, 그러면은 4월 이후에 5년 임대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된다란 얘기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자, 지금 그, 취득세 감면 얘기들은 계속 있고, 재산세도 면적이 적을수록 점점 혜택을 많이 줘요. 면적을 적을수록 점점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그러니까는 아주 서민들이 지금 힘들다 그 뜻이겠지. 서민들 임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줄게. 서민들 임대할 주택이 되게 없다 그 뜻이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서민들 임대할 주택이 왜 점점 없어지는 이유도 나중에 다 말씀드릴 거예요. 서민들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가 서울이 급등을 해. 서민 임대주택 임대료가 급등을 한다니까. 왜? 서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들
임대를 얻으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부자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지방에서 망한 사람이야, 승한 사람이야. 지방에서 기업이 떠나고 GM이 떠나고 실업자가 됐어요. 그럼 서울에 어떤 집이 필요해요? 작은 집이 필요하지. 응? 작은 집이 필요하면 이 사람들이 임대로 들어와, 사서 들어와. 임대로 들어와. 서울에서, 외부에서 뭐 FTA가 돼서 회사가 떠났느니 막 뭐 이래갖고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들, 뭐 어디가 망해갖고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소형 임대주택으로 다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는 소형 임대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떠한 도시가 확 살아나고 있고, 뭐 우리 여기 서울은 지금 막 살아나고 있어. 마이스 산업, 뭐 영동 마이스 산업 뭔지 알죠? 국제기록 복합지구 막 살아나고 있고, 외부 지역들은 다 막 안 되고 있어. 뭐 FTA, 응? FTA 막 재협상 막 하면서 미국으로 막 다 떠나야 돼. 미국에서 생산을 안 하면은 관세 엄청 매긴대.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미국으로 다 들어가. 그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 안 데리고 가요? 그럼 막 공장만 이전하면 서울 사람들은 막 어떻게 돼요? 실업자가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올 때 어떤 집으로 들어오냐라는 거지. 어떤 집으로. 그런 집들에 대한 혜택을 막 주는 거야, 그냥. 주거 아파트 다 때려부시고 지금 뭐 막 10억짜리 이상 막 다 15억짜리 막 이런 거 지어. 예? 고덕주공 다 때려부시고 지금 대형평수로 다 짓고, 개포주공 다 때려부시고 다 대형평수로 짓고 고가 아파트로 지어요. 그럼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라는 거지.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세입자예요? 세입자야. 그럼 그 세입자들 보호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 세입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 세입자를 보호를 하는 이런 준공공임대 나오기 전에는 사실상 주인들한테 혜택이 너무 많은 거야. 왜냐면 전세자금 대출이 부작용을 일으켜버렸다니까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가 세입자들한테 대출을 해주니까 세입자 좋은지 알았는데, 사실을 알고 봤더니 주인이 좋아져 버렸어. 그렇지 않아요? 한 7, 8년 전에 주택 산 거 치고 내 주택이 전세가 오버 안 한 게 있어요? 내가 매입 가격이 현재 전세가들이 내 매입가를 다 오버를 해버렸다니까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 서민 잘 살게 하려고, 세입자들 잘 살게 하려고 자금 대출을 해줬더니 오히려 소유자의 재산이 극대화돼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메커니즘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로 상한을 하고 막 별의 별 땜빵식 정책이 나오다. 결국은 중공업 임대에서 별의 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라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런 여태까지 정책들에 대한 메커니즘들을 보면 웃긴다니까요. 결론은 지네들이 못해서 그런 거야, 잘못해가지고. 결론은. 여하튼 간에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혜택이 다 퍼센트 못해요, 저. 감면 있는 것만 보세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제가 뭐 세무 강의 하는 것도 아니고. 현행 임대주택 등록한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를 면적과 임대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중, 그리고 감면 연장,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2011년 3년 연장을 한대요. 예? 네? 취득세 감면도 2021년까지 한대. 그죠? 장기, 단기, 상관없이 2호 이상 재산세 감면 현행인데, 장기 임대는 1호 이상도 재산세 감면돼. 그리고 세채 이상 하면은요, 중공임대는 세율 75%를 감면해줘요. 그러니까 세금을 75% 감면을 해줘. 만약에 1000만 원 내야 되면은 250만 원 낸다는 뜻이야, 그냥. 그죠? 그래서, 세율도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소득이 없는데 이제 65세 이상인 부분들은 125만원까지 벌어도 세금을 안 내세요. 다른 소득이 없고. 네? 왜냐면 1500만원을 벌었을 때 경비율이 60%였어요. 그 전에 경비율이 60%였는데 이게 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비율이 60%인데 1500에서 900 빼면 600이 남죠. 근데 소득 기본공제가 400만원 있다 그랬잖아요. 200이 남아요. 근데 이 노인 추가 공제가 200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냈었고. 예? 네? 포함돼요. 소득 다 포함돼요. 자, 정상과세 그러면 연금이 포함되면은 소득에 대한 400만 원 기본 공제가 없어져요, 또. 예. 네. 여하튼 간에 그거는 담당 세무사한테 물어보고, 담당 세무사 없으면 그렇죠? 자, 정상과세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의 과세 추가 없이 2019년 정상과세를 한대요, 이제는. 현재까지 2018년까지는 어떻게 돼요? 유예했대, 세금을. 어떻게 돼? 유예를 했다는 뜻은 뭐예요? 비과세랑 유예랑은 다르죠? 예? 지금 재건축 초과 이득 환수를 유예한 거는 법을 없앤 건 아니잖아, 그쵸? 없앤 건 아니라 유예를 한 거죠.
그죠? 비과세가 아니라 내는 것을 유예시킨 거죠. 그죠? 비과세나 마찬가지죠. 그 기간은 없어진 것처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2018년까지는 유예되어 있는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를, 그러니까 2018년까지 연 2천만 원 이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한 거죠. 유예. 그러니까 안 내, 안 내. 지금은 올해까지는, 내년부터는 내. 그죠? 그러면 내년부터 내니까 안 사야지 이제. 지금까지 몰라서 안 샀고 내년부터 내서 안 샀고. 어? 안 사야 되잖아.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내니까 아예 돈을 안 벌어버려. 그렇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세금 낼까봐 돈을 아예 안 벌어버리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중공대면 일반인데 하여튼 뭐 이거 쭉 70% 감면이 있고. 이 비과세 구간. 경비율이 이제 70%로 올라간대요. 경비율이 70%로 올라가면, 올라가면은 세금 얼마 안 내요, 진짜로. 예? 이거는 비과세 구간이라 그래요. 아예, 비과세 구간은 그냥 아예 세금을 아예 안 내. 세금도 안 내고, 이 돈을 안 버는 구간이야, 여기는. 그래서 요만큼 벌잖아요. 요만큼 벌면은, 건보료 아들 앞에 있는 것도 다 해당이 돼요. 비과세 구간에 해당이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고 내더라도 비과세 구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그냥 그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를 해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막 엄청 본인이 벌 것도 아니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야. 세금 뭐 2천만 원 해봤자 12만 원 낸다 그냥. 예? 그래서 뭐 이런 건 쭉 기장신고 추계신고 좀 어려운 얘기 나중에 하고. 이제 뭐 소득세 3채 이상이면 75% 감면해준다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18년까지 신규 구입한 거, 이거를 지금 해서 18년에 한번 우리는 쇼보를 보자라는 거야, 그냥. 왜냐면, 재건축 투자했던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 기존에 예전부터 투자했던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걔네들 여태까지 오른 거를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작년 초까지만 해도 15억, 막 16억 했었단 말이에요. 예? 부연대 30평대가. 근데 지금 얼마예요? 24억이야, 24억. 그 10억을 어떻게 따라가,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15억에서 24억 되니까 막 되게 실망들 하대? 그때 15억 돼도 우린 못 샀어. 그냥 실망할 필요 없어. 어차피 못 사던 거야, 그냥. 왜 실망해? 어차피 못 샀었거든? 그죠?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를 하려면 그 사람들 세금 낼 때 우리는 오른 부분에서 안 내면 나중에 상세가 되겠지. 그만큼 간극은 좁아지겠지. 조금이라도 좁히려면은 양도세 비과세 활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랑. 내 친구가 나랑 똑같이 투자를 했어. 근데 나랑 똑같이 투자를 했는데 이 시점에 대해서 나는 세금을 안 냈어요. 내 친구는 세금을 냈어. 내가 내 친구보다 이만큼 좋아진 거잖아,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세금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다 놓쳤기 때문에. 다 놓쳤잖아요. 잊어서 뭐를 해? 네? 또 재건축 하시게? 원래 못했거든? 재건축 못해서 막 되게 한스러워. 원래 못했. 여하튼 간에 이 부분 이길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지나서 중공업 임대로 해서 확정돼 있는 건 세금 안 내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만큼 남들한테 이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야. 그럼 이런 것들을 3채 이상에서 소득세 감면 받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야 우리가 조금 더 남들보다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거지. 당장 뭐 되지도 않으면서 역전 못 하니까 어차피.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10년? 만약에 100만원씩 10년 받아도 괜찮아요. 그것도 투자야, 사실은. 내가 갖다 써서 없어진 거지, 안 올라도 상관없어. 어떤 거 만약에 우리가 10억 투자해가지고 10년 있다가 15억 된다 그러면 투자하시겠죠, 여러분들. 10억 된다 그러면 투자하실 거 아니야. 10년 있다가. 이건 투자잖아. 우리가 10억 원어치 사잖아요. 매달 500 나와요. 매달 500 나온다니까?
그럼 이거 한 달에 6천, 1년에 6천이잖아요. 이거 모아도 6억이야, 사실. 그럼 이,